대통령 가능한데요? 대통령 충분히 가능하겠다, 대통령 당선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대선 후보들의 이제 네. 대권 행보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 이제 상반기쯤 이제 또 투표가 있으니까 또 격변의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꾸준하게 지지율 네. 1위를 달성했던 우리 네. 윤석열 후보가 네. 요즘 그 장모님이 좀 구속이 됐다는 이슈가. 네, 저도 며칠 전에 뉴스로 봤는데 뭐 3년 실형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죄로 입증난 사건이 지금은 또 그게 왜 또 실형이 됐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관련된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실형을 받기도 하고 실형 안 받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무전 유죄고 유전 무죄다. 그런 건가?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정치권 이슈를 많이 보면. 네. 네. 그러면 혹시 좀 잘 흘러가서 대통령 당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 이제 대선 후보의 앞으로 대권 이제 활동이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 대통령 가능한데요? 대통령 충분히 가능하겠다, 대통령 당선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많아요. 운기만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상 이번에 뭐 아니면 도예요. 이 윤석열 이 대주가 이때 타이밍일 때 대통령이 안 되는 거면은 이분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살을 걸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이 후보의 장모님 이야기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때 뭔가 또 이슈가 또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요만큼. 그래서 이분이 대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잘 해결이 돼서 또 다시 지지율을 큰 지지율을 얻게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말의 가정들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은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만한 대권 후보가 안 나오는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대 다의 형태로 대선을 치러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이분이 제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제가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운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에 인덕의 운이 좋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뭐 대통령 사주풀이를 많이 하잖아요. 역대 대통령. 근데 자기의 운기도 중요하지만 그 참모진의 운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적으로 그 참모들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짜느냐에 따라서 대선 후보에 있어가지고 활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인덕의 운이 좋아요. 그래서 주변을 자기가 때때마다 위기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 굉장히 강하다.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또 사주풀이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보수 진영에 있어가지고 대선에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원픽, 원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앞으로의 관련된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근데 올해 가을이 위기입니다. 가을이. 요건 어차피 장모님 사건을 일단 뭐 그렇게 넘어가고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양력으로 말씀드리면 한 10월, 11월 약간 추워질랑 말랑 요때 시기 때 뭔가 큰 이슈가 한번 터져가지고 낭패를 겪게 되는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돼서 큰 지지율을 내가지고 또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니까 뭐 아무튼 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또 한판의 또 그런 대선 후보들의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